물산이 모여들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교통의 요지에 모여 살면서 신라인들이 배를 이용한 각종 업무에 종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곧 당나라 국내 무역업이었다.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곳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곳이라고 하는 게 운하변입니다. 그 운하변이니까 그 중에서도 초주라고 하는 곳이 또 연수현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운하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었습니다. 당나라 최대의 물산 집합지였던 추저, 즉 초주. 지금도 초주 운하엔 중국 전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숱한 배들이 움직이고 있다. 초주의 신라방 역시 당나라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초주시 당국은 그 옛 신라방 복원을 준비 중이다. 이 신라방은 당나라가 임명한 지방관리, 즉 총관에 의해 운영되던 곳이었지만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이었다. 인인이 신라방에서 당나라 여행허가증을 얻어내거나 배와 선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증거들이다. 외국인 조직인 신라방이 이런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나라의 개방정책 때문이다. 당나라는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면서까지 이들을 지원했다. 앤니는 그의 일기에 숙성촌에서 만난 신라인을 특별히 기록해두었다. 초주 부근엔 1200년 전의 기록 속에 나오는 숙성촌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옛닌 일기가 전하는 대로 그 숙성촌엔 거대한 염전이 펼쳐져 있었다. 옛니는 이곳에서 소금을 운반하던 신라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신라인들은 지역 특산물의 생산과 운반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저기 옛날에 从在那边生产，生产过来，生产过来以后，用车子用到这边堆起来，堆起来以后呢，就是说我们再用呢，这个烟呢是准备出口给韩国，你们国家那个烟泡菜用的。 초주 운하엔 지금도 천년 전 앤닌 일기에서처럼 수십 척의 소금배가 꼬리를 물고 지나간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 소금배는 장보고 선단이었다는 것. 당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제당 신라인을 하나로 통합해낸 장보고. 바로 그것이 장보고의 국제무역을 가능케 한 힘이었다. 해상왕 장보고 뒤에는 뛰어난 제당 신라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특산물의 생산과 물류를 장악하고 또 기동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제당 신라인 조직이 없었다면 장보고는 아마도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당 신라인들을 그토록 일사불란하게 조직해냈던 장보고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삼국사기는 그를 해도인, 또 삼국유사에서는 측미하다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 미천한 섬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장보고는 서남해안 섬에서 태어나 가난과 신분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장보고는 40세가량 되면 수많은 제당 신라인들을 조직화해 하나의 커다란 무역선단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장보고의 무역 네트워크는 당나라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까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장보고의 당나라 거점이었던 산둥반도의 츠산포. 이곳에서 배를 띄우면 만 하루 만에 한반도 서해안에 닿을 정도로 당나라와 신라 간 최단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현재 이곳엔 장보고 기념탑도 세워져 있다. 그러나 장보고는
지금보다 당대에 더 유명했다. 당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목이 그의 번천문집에 장보고 편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다. 두목은 장보고의 일대기를 소상히 다루며 그를 칭송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보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려서 당나라로 건너온 장보고는 30세가 될 무렵 당나라 군대인 무령군 소장의 직위에 오른다. 당나라의 관리로 임명될 정도로 무예가 뛰어났던 것이다. 이 번진들이 중앙정부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이러한 그 번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시 말하자면은 지방과 중앙 간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는데, 막 그럴 때 많은 군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 장보고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말을 타고 활을 쏜다든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당나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이 무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당나라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주 필요했을 겁니다. 군대를 나와 적산포에 법화원을 세우면서부터 장보고는 제당 신라인들의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인인일기는 법화원에 신라인들이 모여 신라어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곳이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은 단순한 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맷돌입니다. 이것이 이제 500석의 쌀을 생산하는 전답을 소유한 독립기구로서 제당 신라인들의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했다. 이곳은 신라로 가는 당나라 정부 사절단이 머무는 마치 외교 공관과도 같은 곳이었다. 바로 장보고의 당나라 거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장보고라는 그 특출한 인물, 그 당시 당나라로부터 일종의 자치권, 준자치권을 부여받은 그 인물 밑에 통합됨으로써 자기들의 그 권리와 이익이 도모될 뿐만 아니라 또 상업과 교통의 그 모든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장보고라는 특출한 그 인물의 그 포용력과 리더십이 바로 이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망민들을 전부 하나 통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화원을 중심으로 제당 신라인을 조직하고 당나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낸 장보고는 마침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국제무역에 뛰어든다. 그때 그가 내세운 이유는 해적소탕. 신라인을 노예로 잡아가거나 어업을 방해하던 해적을 소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황해 연안을 따라 무역업에 종사하던 제당 신라인의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기도 했다. 그때 장보고의 또 다른 지원 세력은 일본의 신라인들이었다. 당시